아, 예, 반갑습니다. 한사상의 본질입니다. 본질. 우리가 한글, 한국, 또뭐 케이팝의 한류 이렇게 해서 한이라는 많은 그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일부는 우리 또 한민족 하면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일제의 식민 사관에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아주 업신여기기 위해서 했는 것이 그런 한많은 민족이다 그런 것인데, 이 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 신정일이라는 분이 1970년대에 한철학과 한사상을 책도 내고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많은 학자들과 심지어 어떤 목사들까지도 그것을 도용해서 인용 없이 자기가 쓴 것으로 많이 그렇게 책도 내고 해서 이번에 1980년 10월 21일 날 주요 일간지에 한의 원리 선포를 위해서 크게 광고도 하고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이 한의 원리 선포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언 이 한에 대해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떤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제가 그 논문을 한 한두 달 계속 공부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개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일부분을 털어서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은 이번은 강화도 그 만이상 참선단의 그 돌계단이지요. 돌계단. 돌계단을 놓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본인 사제도 털어서 돌계단을 올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강화도 만이산 참선단의 중요성을 정부에 얘기해서 1969년도에 강화 다리가 개통됐습니다. 그분은 그전부터 배를 타고 참선단으로도 계속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으로 큰 그림 차원에서 얘기하는 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한의 개념, 그 개념들의 이념적 함축성, 또 대비성, 또 복합적 대비성, 변증법적 사고방식과 한철학, 한사상 통일적 방법론의 특징, 한사상 운동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서 순서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쭉 읽어가면서 좀 장소가 많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한국, 한글, 한복, 한인으로서 한을 많이 씁니다. 이 한이라는 말은 우리 생활로서 늘 써오면서도 이 한에 대해서 바른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바른 의미를 풀이하지 못한 채 망각해 왔고 또 한이란 뜻은 크다, 밝다, 바르다, 光明正大하다 또 하나님에서 무한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한길 가면 큰 길을 의미합니다. 신장로 한복판 가면 가장 가운데를 얘기하고 한사발 하면 하나를 얘기하고 또 한마을에 산다 하면 같은 마을에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한, 우리말에는 개념 하나를 나타내는 수사, 1, 2, 3, 4, 5 하는 수사이지만은 접두사나 관용으로 사용하면 접두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겨울, 풋고추, 관용은 큰 사람처럼 사용되면 하나의 수사가 이론적 의미와 복합 개념으로 다양한 의미가 내포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 속에서 온갖 유형무형의 모든 문화,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과 사고의 구사에서 성립되었다고 보며 그 구사된 사고는 반드시 언어로 표출되었을 것이므로 특수한 언어의 체계나 구조 속에서 민족 문화의 기본적이며 공통적인 사상과 핵심과 그 흐름을 해독할 수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든 대립적인 것, 대조적인 것, 반대되는 것, 모순되는 것을 하나로 묶고 생각하며 인식하는 의식을 지닌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 우리 즉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여 의식 내용을 표현한다는 명제가 있게 된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주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아야 하듯이, 어떤 민족의 전통적 의식을 알아보는 데는 무엇보다도 그 민족의 언어를 분석해야 되고, 우리 조상들의 민족 의식은 우리 자신의 의식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자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 언어고, 우리 말인 것은 여러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 조상의 사고 방식이 어떤 대립, 상충, 모순되는 두 가지 사상을 하나로 묶고 인식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 사실일 텐데 반드시 그러한 우리 민족의 공통의 의식이 그대로
표출된 우리말이 실제에 한 것은 당연하고, 우리말의 한이라는 말의 개념이 어떠한 사고 방식, 의식 구조의 표출인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러한 특이한 사고 방식을 지니며 다른 민족과는 특이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 언어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한 문자인 일자를 우리는 한일로 읽는데, 한은 바로 우리 민족의 말이요. 우리 민족의 사유가 들어있지만, 이런 중국의 한음이고 한어입니다. 그 일에는 단일성의 수치밖에 들어있지 못하지만, 우리 말인 한 속에 한국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과 전일성이,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이라는 우리말은 하나라고 하는 일반적인 수량적인 단일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도 사용되지만은, 그와 정반대로 한동안 한참과 같은 다수성의 개념도 나오고, 또그 다수성과 정반대되는 소수성인 한때 한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는 것은 한길, 한글 등과 같이 크다는 뜻이 있고, 한낱, 한가다, 한가 같은 작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속에는 크고 작음, 이 대립, 대조되는 개념이지요. 단일로서 정반대의 뜻을 동시에 지니며 다양한 개념을 아울러 내포하는 한과 같은 말은 다른 민족의 언어에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민족 의식의 상징적인 언어로서 한이라는 낱말이 내포하고 있는 대립 모순 개념의 복합은 그 자체가 한이라는 낱말 속에 자기 통일을 이룩하게 되는 것임을 알수 있고, 한철학은 우리 민족의 의식과 사고방식의 상징적인 언어인 한의 개념적 복합성의 통일성을 기본 원리로 삼는 민족 철학으로서, 당연히 한이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과 그 개념들에 대해 대립 모순되는 대비 개념들을 융합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이런 하나면서 전체 이런 것들은 대비 속에 한이라는 것이 있고, 한이 이렇게 크다는 개념, 작다는 개념, 많다는 개념, 적다는 개념, 또 하나라는 개념, 전체라는 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 통일성은 한으로 통일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의 이런 내용, 말들은 작으면서 크고, 적으면서 많고, 하나면서 전체고, 가득 차고, 또 정가운데고, 무궁하고 같은 이러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낱 한가닥은 작은 것을 의미하고, 한길 한걸은 한글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적은 것은 한때, 한술, 또 많은 것은 우리 한동안, 오랫동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참, 또 하나라는 것은 한결에, 같은 결에, 하나의 결에, 한 걸음, 첫 걸음, 또 이것은 전체라는 의미인데, 한목, 한껏, 또 가득 차다는 의미가 있는데, 한껏, 한사리, 한사리는 참 만조 때 밀물이 높은 때를 한사리라고 얘기하고, 또 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갓, 한걸음, 그리고 정중앙 가운데 의미도 있는데, 한낱, 한복판, 한복판은 복판 중에서 가장 복판, 한낱, 낱 중에서 가장 정오, 한바닥은 바닥 중에서 가장 큰 바닥이 한바닥이죠. 그리고 무성하다는 의미는 한겨울, 겨울 중에서 아주 혹독한 겨울, 한곱이란 것은 곱이 중에서 최고의 곱이, 또 같은 의미로 한 가지 한 방으로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이라는 말은 이런 다양한 대비되고 대조되고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 개념들의 이념적으로 함축성은 대는 크면 무한성을 지니며 절대대로서 절대의 개념과 연관되고, 소는 작으면 유한성을 지니며 상대소로서 상대의 개념과 연관되며, 저는 전체의 개념으로서 하나 일과 어울려 전일 또는 일전 즉 완전 개념이 되어 온 개념과 어울리면 보편 완성 개념이고, 일이라는 하나는 하나의 시원성을 지니며 종말의 개념과 연관되고, 오직 개념과 어울려 유일 개념이 되어 다수의 개념과 대비되고, 만 가득 차을 만은 충만 개념으로서 부족, 미흡, 미달 개념과 연관되어 큼, 많음 등과 개념과 어울려 총합, 종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을 다는 다양 다수로서 단일과 어울리며 개별 개체 개념이고, 적을 소는 단일 개념과 어울려 특이, 특수 등의 개념이 있고, 정은 중 개념이 복합되어 정중 개념이 되어 큰과 어울려 정대 개념이 있고, 성은 번성, 성대 개념으로서 세태 개념과 대비되고, 동은 동일, 동양의 개념으로서 정과 더불어 동등, 평등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들은 서로 대비하고 있는데, 한의 뜻은 광범위한 복합성을 내포하는 포괄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대비 개념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과 다수, 전체와 개체, 동일과 다양, 유한과 무한 이런 것이 있고, 또이 개념들의 복합적 대비성이 있습니다. 서로 대비되는 개념 복합적으로는 절대성에 대비되는 상대성, 무한성에 대비되는 유한성, 시원성에 대응되는 종말성, 충만성에 대비되는 미흡성, 총합성에 대비되는 분산성, 통합성에 대비되는 분열성, 종합성과 대비되는 분화성, 또 통일성과 대비되는 분립성, 전일성과 대비되는 부전성, 일반성과 대비되는 특이성, 정중성과 대비되는 편의성, 이거는 치우쳐서 의지하는 그런 의미인데, 정대성과 대비하는 언연성, 번성성과 대비하는 정체성, 성대성과 대비하는 쾌퇴성, 이와 같이 동등과 대비하는 차등처럼 모든 대립적 그 모순적인 계기들을 한 변증법은 사상의 자기 통일에 의하여 하나로 다루는 것인데, 즉, 한철학은 모든 대립성과 모순성을 그 자체에서 자기 통일로 인정하는 우리 고유의 민족 철학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리 대비되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변증법과 한사상과 비교를 해보면, 변증법은 이 대화술로서 정반합해서 하나의 이론이 등장하면 그 이론에 반대되는 이론이 등장하고, 그 이론에 대한 절충적인 이론이 나오면서 발전하는데, 정반합, 정반합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한사상은 이론론과 이원을 했으면, 이론론은 절대성으로 한다면, 절대성을 한으로 친다면, 이원론은 상대성, 이한 속에 작다와 크다는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있고, 또 적다와 많다는 개념이 있고, 또이한 속에는 하나면서 전체이기 때문에 절대와 상대의 융합이 이 한 사상과 한 철학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원론 쪽 이원론, 이원론 쪽 이원론을 할수 있는데, 한 사상은 이것을 통일물의 자기 대립성, 대립물의 자기 통일성으로 나타내는데, 통일물 하는 것은 한을 얘기하고, 자기 대립 것은 크다, 작다, 적다, 많다, 하나다, 전체를 얘기할 수 있고, 또 대립물의 자기 통일성은 적다, 크다, 또 하나다, 전체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한으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것을 풀이하면 하나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 절대면서 상대, 상대면서 절대,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사상 통일론적 방법의 특징은 한사상론의 방법론적으로 역사적 변증법은 분화의 통일을 원리로 삼아서 사상의 발전과 쇠퇴를 아울러 인식하고, 즉 일체의 역사적 존재와 사상은 분화와 통합, 발전과 쇠퇴라는 두 개의 대비적인 힘이 있고, 구심념과 원심념을 아울러 지니는 가운데 시간적 공과적인 원운동을 계속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것은 만유인력법칙에 아시다시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원운동을 하는데, 이 구심력이라는 것은 원운동의 중심인 태양을 향하여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고, 그 반대되는 거 중심인 태양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멀어지려고 하는 게 원심력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맞춰서 원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만유인력의 법칙은 인간의 역사적 존재와 사상에도 정신적으로 적용된다.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구심력과 원심력은 인간의 역사적 존재와 사상에도 영향을 적용되는데, 인간은 물체만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정신적 존재이므로 구심력과 원심력을 자유로 작용할 수도 있고, 따라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분화하고 발전하고 통합하고 쇠퇴 등의 역사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한 변화의 과정과 올바른 위치의 정립을 인식하는 것이 한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상은 일체의 존재와 사상이 그 자체의 구심성과 원심성이라는 서로 모순된 본질을 지니는 까닭에 발전과 쇠퇴, 변화와 불변의 현상을 띠게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구심성과 원심성은 서로 모순된 본질이긴 하지만은 서로 대립되거나 부정하거나 배척하거나 투쟁하거나 하는 본질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의, 상적, 서로 의지하면서 가까워하는 불가 분리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이 한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한사상 운동의 역사적 필연성을 보면, 이런 한사상 운동은 비단 우리나라에 국한된 운동일 수는 없고, 필연적으로 전체 인류의 번성을 기약하는 운동일 수밖에 없으며, 다만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비롯되어진 것은
하나의 역사적 필연성이며 논리적 당연이고 실천적 단이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한사상에 대해서, 우리 한철학에 대해서 헤겔의 변증법은 역사적으로만 이거 변증을 해놨는데, 한사상에서는 역사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실천적으로 아주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거는 어려워서 일단 뺐습니다. 다음 기회 되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세계는 하나님사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 크게 둘로 분열분립되고 다수가 분화 분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분열 분립되고 다수로 분화 분산되는 상황화 있다. 이것은 우리 남북한 현실도 바로 적용될 것이죠. 우리가 한민족 하나의 민족이지만은 이 북한과 남한으로 갈라지는 것은 그것이 결국 하나로 돌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둘째는 이와 같이 하나인데도 둘로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구심성의 추구가 필연화하게 될 것임을 뜻하는 바, 이런 하나와 다수라는 서로 대비된 상황을 동일한 개념의 용어로서 한에 포괄하여 표현하고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한민족 외에는 달리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 다양한 서로 대비되는 것을 포괄하고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이라는 것이죠. 셋째로는 우리 한민족은 한이라는 용어에 의하여 우리 민족의 한사상을 그대로 표출하고 실제 행동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모든 외래 사상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왔으나 우리 한민족은 그것을 한 사상에 의하여 동화하여 그것을 한 사상으로 종합, 또한 동시에 그것이 개별성과 다양성을 살려왔던 것.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를 다 융습하고 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종교 백화점의 나라죠.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이슬람교, 심지어 일본의 천리교까지 횡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데 가면 거의 뭐 기독교는 없죠. 거기 십자가는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모든 종교가 돌아도 그것을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사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넷째, 물론 우리 민족의 명칭과 국호가 한인 것은 한자의 한음이지만, 한자의 고음은 칸으로서 대의 뜻이 있으며, 이 대의의 개념은 오늘날 한의 음과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뿐이다. 즉, 한은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우리 민족의 언어 표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 민족 고유의 의식의 표출로서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는 전통적으로 이 정중의 원리를 가지고 실천고자 하는 이상을 가져왔고, 정중의 원리는 개별적으로 대립된 이두 이념의 중을 뜻하지 않고, 이 가운데를 뜻하지 않고 천지 자연과 생성 변화의 기본적 위치를 뜻하며, 그 정중성을 떠난 편의적 위치에서 자각적으로 구심성을 발휘하여 정중성으로 복귀함을 뜻한다. 이 상당히 어렵지요. 그래서 그 핵심은 절대와 상대의 융합, 상대와 절대의 융합, 이원론적 이원론, 이원론적 이원론을 할수 있고, 한사상 한변증법은 바로 통일물의 자기 대립성, 대립물의 자기 통일성, 이 한이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나눠지지만 결국 그것은 한으로 귀결되고, 하나가 두 개로 벌어지지만은 그 하나는 결국 하나로 도는 하나이면서 둘, 둘이면서 하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굉장히 논문 자체가 이 아주 상세하고 읽어보면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오늘은 그중에서 좀 쉬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느 정도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통일성의 자기 대립성, 대립물의 자기 통일성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할까 합니다.